장애복지관이 이거 장애동에 개관한 지 23년이 지나고 올 6월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. 마지막 떠나는 이 마당에서 흥견 잔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역은 복지관을 제외해서는 다 지금 공실, 공가인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마지막 행사,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로 뜻깊은 그런 감정이 듭니다. 예. 제 47회 어버이날 날이고요. 예, 1973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. 저희 복지관은 항상 어르신들의 행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. 네, 건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하루하루 이제 기력이 쇠하시고 또 쭉 해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제 연로하시게 되시는데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계속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봉사나 아니면 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. 내가 보여? 아이 그럼 보이지? 저희가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성북구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마침 저번에 연이 돼서 이번에 같이 공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 앞에서 뜻깊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전국의 노래입니다. 그냥 좋아요. 좋고 마음에 와 닿는 것도 많고 기쁘고 그냥 좋아요. 마지막 날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. 그러니까. 마지막 소리 하지 마시오.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. 아니, 그러고 사는 네. 거야. 그러니까 기쁘고도 슬픈 날 있었어요. 여기 와서 노래할 일 제일 재밌었어요. 노래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아니요. 잘하다 안 했는데 한번 해보려고. 자,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